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각인, 각인. 나 아닌데 맨날 이렇게 뜨냐. 안녕하십니까, 오민규입니다. 네. 아, 오늘 화요일, 오늘 등운동 알려드리는 날. 네. 최진료님께서 첫 번째로 들어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강승우님,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저녁에 되게 많이 선선해졌어요. 이제 가을이 된 것 같아요. 잠바를 입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네, 홍동식님, 반갑습니다. 네. 독버트님, 반갑습니다. 안성진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늘 2시에 생방송이라고 올려놨나요 저희가? 아닌데 1시일 텐데. 저희는 2시에 한 적이 없어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저도 이걸 복사를 해서 올려가지고. 아, 그래? 한번 봐볼까? 1시로 되어 있는데, 맞는데? 아, 나는 수정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복사해서 올리니까. 1시로 되어 있어요. 네. 저희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날씨가, 이제 낮에는 더워요. 낮에는 덥고, 요즘에 밤에 조금 날씨가 선선해졌어요. 네. 오늘 제 머리 색깔과 여기 있는 농구 색깔 머리 색깔이 똑같네요. 네. 잠시만. 오늘은 등 운동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 오늘은 다시 로우부터 서서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데드리프트 로우를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여기 지금 라이브 방송 여기 2시로 돼 있네. JS방님께서 민규형님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파인애플 같으시네요 하셨는데, 파인애플이라고 하지 말고 금메달 이라고 해주세요. 자, 일단 바벨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벨로우는 기초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등 운동의 대표적인 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보통 바벨로우를 할 때는 그립을 오버 언더로 이렇게 잡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오버로 많이 잡는 걸로 하는데, 언더로 할 때랑 오버로 할 때랑 차이점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제 중부와 하부, 그러니까 중상부 쪽에 이제 그 위치가 조금 틀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돈가스 머리, 네. 감사합니다. 돈가스 머리. 일단, 오버로 잡았을 때, 보통 이제 바벨로우를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좁게도 하는 편이거든요. 가끔. 그러니까 좁게도 좀, 좁게 할 때는 상체를 좀 더 세워서요. 이렇게 약간 세워서 티바 하듯이. 그러니까 약간 골반, 이 지금 접히는 부분, 골반 접히는 부분에 두고 그대로 당길 때도 있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할 때는 잡은 상태에서 이제 보통, 이 바벨로우에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손을 앞으로 뺐다, 이렇게 간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타일은 지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스타일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왜 그러냐면
계속 중심을 맞춰주기 위해서 몸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가벼운 무게에서는 제 등에 집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량이 좀 올라가다 보면 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상체가 점점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이 상체만 이 상체를 제가 지금 이렇게 들어주는 동작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슴을 앞으로 내밀면서 견갑골을 더 조여주기 위해서 하는 동작입니다. 다시 똑같이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치는 거의 저는 기본적으로 할 때는 배꼽 쪽으로 잡아당기는 편이고 이제 오버 동작 이제 언더로 했을 때는 사실 언더로 했을 때는 오버의 동작과 거의 비슷한 그렇죠. 너무 좁게 잡으면 이 겨드랑이가 쓸리거나 팔꿈치가 너무 바깥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어깨 넓이 정도 조금 어깨보다 조금 넓게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가서 마찬가지로 당겨줍니다. 이때는 저는 오버를 할 때 너무 상체를 숙이지 않게끔 살짝 든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용을 하라고 하고 배꼽보다 살짝 밑으로 내리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라운드 숄더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사실 이 오버든 언더든 어깨가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잡아주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혼자서는 좀 잡기가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누군가의 코치를 받고 그러니까 무조건 그게 트레이너가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친구면 내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은 카메라를 주고 찍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지금 하는 모습을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본인한테 맞춰지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봤을 때 아 내가 지금 동작을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게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바로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티바라는 운동이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헬스장에 티바가 없으면 패럴러 그립 바 있잖아요. 이렇게 시옷처럼 생긴 바 그 바에다 대고 앞에다 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는 패럴러 그립이 없어서 제가 그걸 설명을 못 해드리겠네요. 그럴 경우도 되게 많고 잠깐만 핸드폰 좀 볼게요. 이제 허벅지에 딱 붙여서 타고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하셨는데 이게 허벅지에 붙이는 동작은 이제 초보자들한테 이렇게 완전히 붙인 상태에서 바지가 올라 반대로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동작은 저는 이제 거의 이제 로우 동작을 처음 시작하거나 이제 조금 뭐라 그래야 돼 이 동작이 좀 생소한 사람들한테 많이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죠. 네. 등을 모아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등 근육을 직선으로 한다는 느낌으로 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상체를 약간 들어주면서, 그러니까 가슴을 들어주면서 우리가 보통 이제 가슴을 들어주면서 견갑을 더 모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로우는 옛날 책자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내 지금 이 바닥과 내 등이 수평이 되게끔 해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당겨. 근데 이제 중량이 들어가다 보면 허리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당길 수가 없겠죠. 네. 짧고 팔이 짧고 배가 나와서 바벨로우가 힘드네요 하셨는데 아니 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배를 팡팡팡 쳐버리세요. 운동님께서 인근 선수도 혹시 자기가 좋아하는 그립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센터 들고 다니고 하시나요 하셨는데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그립을 제가 직접 들고 다니진 않아요. 그 센터에 없으면 약간 만들어서 하거나 그러니까 패럴러 그립 같은 게 없으면 사실 케이블 이 두 개 손잡이를 그냥 케이블 한쪽에 다 꽂아놓고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티바가 없으면 굳이 티바를 또 따로 하려고 하진 않아요.
김희정님께서 여자는 등이 두꺼워지면 보기 별로던데 체지방 커팅을 더 열심히 하면 괜찮아 보일까요? 하셨는데 이제 두꺼워지는 운동을 좀 줄이시면 돼요. 중량을 좀 줄이시면 되죠. 그러니까 로우 종류 같은 거, 티바, 로우, 롱풀 이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좀 줄여 나가시면, 그러니까 하긴 하되 중량감을 좀 줄이시면 돼요. 그리고 래플다운이라든지 언더로 할 수 있는 운동, 그러니까 래플다운도 오버로 손을 잡으면 등이 많이 넓어질 수가 있으니까 언더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많이 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네. 최재형님께서 선수님 다이어트 때 운동 직후 단당류 섭취해 주시는 편인가요? 그래서 하셨는데 아니요, 운동 직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매일 무조건 단당류를 먹어야겠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가끔 이제 식사량이 좀 떨어지거나 그럴 때는 이제 운동 중에도 단당류를 섭취를 해요. 카보 같은 걸. 이게 좌우 밸런스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신 분들이 많은데 한쪽이 사실 둘 다 사이즈가 완전히 똑같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좀 더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그냥 운동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뭐 진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따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홍동식님께서 사이즈가 더 이상 커지는 게 안 느껴지는데 운동을 더 강하게 트레이닝하면 탄수화물 수치를 높여야 할까요?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1년에 뭐 3개월 주기로 볼게요. 3개월 주기로 봤을 때 3개월마다 계속 크면 사실 진짜 최고의 보디빌더겠죠. 근데 이 사이즈란 면이라든지 근육량은 어느 정도 항상 정체기가 와요. 그러니까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내 몸이 버틸 수 있는 정도까지, 그냥 제 생각이기도 해요. 이게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할게요. 버틸 수 있는 정도의 근육량을 중간적으로 계속 가져가다가 다시 이제 업그레이드 한번 되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지, 뭐 3개월 운동을 빡세게 했다고 3개월마다 계속 좋아지면 모든 사람들이 올림피아 가야 됩니다. 네. 오인분님께서 피지크 몸처럼 광배 상부 쪽 발달하기에 좋은 운동이 있을까요? 하셨는데 상부 쪽이요? 후면 운동 많이 하셔야 되고요. 뭐 래플다운이라든지 바벨로우 같은 동작들을 그거에 맞춰서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피지크를 나간다고 하면 사실 피지크 선수들은 반바지를 입기 때문에 뭐 하체 쪽은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냥 안 할 순 없으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또 뭐 굳이 이제 보디빌더들처럼 뭐 갈라야 된다. 너는 뭐 하체가 갈라져야 돼. 보이지도 않는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없고 어깨에 관련된 운동, 그리고 이제 후면, 가슴 라인, 그다음에 복근. 저는 이거를 항상 많이 생각을 합니다. 네. 정찬욱 님, 반갑습니다. 이제 채팅창에서도 이제 서로를 알아봐서 서로 인사하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네. 운동님께서 대원근 소원근 조지는 건 아무래도 와일드 풀업 아닐까요? 아니면 스트레이트 암 풀다운. 그쵸? 예, 네, 맞죠. 넓게 잡으면 이제 조금만 올라가도 사실 이 견갑에 붙어 있는 근육들, 말 그대로 이제 소원근하고 대원근 자체가 이제 많이 움직이니까. 이제 후면 같은 경우에도 그림 모양에 따라서 조금 틀려질 수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김정수님, 제가 복근이 없어서 보여드리지 못하겠네요. 아, 김현범님께서는 대회 때 사진 찍어주시는 분이세요? 아. 아, 사진 찍는 분. 아, 제가 잘못 이해를 했네요. 한결이님, 반갑습니다. 네. 팔 운동은 슈퍼세트를 필수로 하시나요? 하셨는데, 필수는 꼭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그나마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슈퍼세트를. 자, 이제 데드리프트. 보통 이제 우리가 데드리프트를 할 때, 제가 이거 어깨 넓이 좀 넓게 잡은 상태에서 스탠스, 어깨 넓이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넓게는 안 잡고요. 한 어깨 넓이 정도보다 조금 작게 잡은 상태에서 저는 그래서 처음 알려드릴 때 마찬가지로 로우처럼 무조건 발을 허벅지에 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붙이고 그대로 이 무릎하고 이 골반을 이용해서 인사하듯이 자연적으로.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항상 무릎까지만 내려가요. 사실은 무릎 중간까지 내려가는 게 맞아요. 내려가고 그대로 다시 붙여서 천천히 이 동작을 먼저 습득을 하셔야 돼요. 너무 아치를 세게 만들 필요도 없어요. 아치를 세게 만들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 무게에 대한 그리고 내가 이 당길 때 그러니까 내려가서 올라올 때에 대한 집중이 등에 집중이 되는 것보다 자꾸 이 아치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허리가 너무 뻐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인사하듯이 이렇게 내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이 팔꿈치가 보통 잡으면 그냥 옆을 보게 되잖아요. 안쪽으로 살짝 이 팔 모양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잡아보세요. 그러면 한번 잡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연적으로 광배 쪽에 힘이 좀 들어갑니다. 그럼 들어간 상태에서 저는 그대로 움직이고 올라올 때 약간 등을 조이는 식으로. 그래서 사실 이 골반 자체를 내려와서 올라올 때 이 골반 자체를 이렇게 다 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게끔 저는 그렇게 피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등에만 최대한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다 피진 않고 등만 꽉 수축하는 지점에서만 멈춰줬다 다시 올려줬다 합니다. 네. 이게 제가 이런 방식으로 지금 방송을 하는 게 사실 제가 운동을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이게 운동도 제가 운동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설명을 그렇다고 100% 많이 해드리는 것도 아니라서 이도저도 아니라서 약간 방송을 이런 식으로 제가 바꿨어요. 네. 근데 사실 아무리 제가 방송으로 운동을 가르쳐주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해줘도 직접 보는 거랑 왜냐하면 사람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체형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같은 사람도 체형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마다 그거에 맞게끔 운동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기본적인 걸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였기 때문에 다 이제 뭐 데드리프트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 한에서. 근데 하지만 정확히 알고 정확하게 나한테 내가 갖고 올 수 있는 운동 방향으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덥다. 안녕하세요. 미국 LA에서 항상 챙겨보는 청년입니다. 롤모델인 바디빌더 중 한 명이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스터우님께서 저한테 사이버 트레이너라고. 저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김기영님께서 운동 후 프로틴 먹고 얼마 있다가 식사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론상으로는 1시간 내외 식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회의 창이죠. 그죠? 운동 끝나고 10분에서 20분 내외에 보충제를 섭취한 후 1시간 내외에 보충제 뭐 섭취한 후 1시간 내에 뭐 식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조영준님께서 임근 선수 운동하는 모습 언제 볼 수 있나요? 하셨는데 뭐 조만간 이제 다시 이 상태가 끝나면 제가 운동을 또 시작을 하긴 하겠죠. 대드할 때 광배 이완은 어떻게 가져가시나요?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무릎으로 해서 바가 조금 떨어지시나요? 하셨는데 전 내려갈 때는 무릎에 발을 웬만해서 떨어뜨리진 않아요. 근데 올라올 때는 당연히 뽑듯이 올라오니까 무릎에서 바가 걸리기 때문에 여기를 너무 세게 올라오진 않고요. 그냥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손이. 그리고 올라왔을 때 팔꿈치를 약간 뒤로 빼서 가슴을 뺀 상태에서 수축을 얻어가려고 하죠.
근데 어차피 데드리프트는 등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운동을 시켜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 수축 이완에 집중하지 마시고 대신 완전히 일어섰을 때 내 몸에 힘이 풀리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버티기 훈련이기도 하거든요. 이 무게에 대한 내 등이 그리고 이제 내 몸 전체 뒤에 백 쪽이 전체가 내려갈 때 이 만약에 100kg를 든다고 하면 이 100kg에 대한 무게를 버텼다가 그대로 당겨서 올라왔을 때 내 힘을 그대로 이 무게로 버티는 동작. 로우처럼 계속 뭐 수축 이완 이런 게 아니니까. 미스터님께서 오윤규 선수께서 생각하시는 국내 최고 볼디빌더는 누구인가요? 하셨는데, 최고 빌더요? 엄청 많은데. 저는 진짜 최고 빌더는 진짜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김정수님께서 바벨에 데드하다가 무릎 박아서 너무 아팠던 점 기억이 나신다고. 이게,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은 천천히 하기 때문에 붙여도 상관없지만, 어느 정도 이게 숙달이 되면 내려갈 땐 붙여도 올라올 땐 자연스럽게 떨어뜨려도 돼요. 대신 내 몸하고 많이 떨어뜨리시면 안 돼요. 헤라클레스님께서 벤치프레스 할 때 가슴 스쿼즈 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가슴으로 벤치하는 느낌을 모르겠어요. 이게 스쿼즈가 무슨 뜻이죠? 저는 이게 영어를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김영성님께서 오치광 선수님께서 상체를 최대한 지면에 수평이 되도록 하라고 하셨는데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보시고 허리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론상으로는 바벨로우는 내 허리랑 내 등이랑 이 바닥이랑 수평이 돼야 돼요.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수평을 해놓고 100kg 드는 선수들은 없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러면 팔에만 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살짝 상체를 높여주는 게 훨씬 좋죠. 스퀴즈. 내린 상태에서 올릴 때 오히려 등을 벤치에 안착을 더 많이 시킨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벤치가 만약에 없으면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 몸이 더 이 벤치를 꽉 누르듯이 하면 오히려 가슴에 힘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데드리프트 할 때 계속 얼터 그립으로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하는 것보다 보니까 버퍼링이 조금씩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받아보시는 분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조금 느리게 받아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LTE가 아니거나 와이파이 좀 불안정하면 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오이부님께서 저는 한 끼만 걸러도 2, 3kg 이상 체중이 빠져버리는데 틈틈이 체중 유지하는데 도움될 만한 게 있을까요? 어떤 분은 두유를 한 박스 사서 계속 먹으라는 걸로 하죠. 그러니까 오이부님께서 한 끼만 먹어도 2, 3kg가 빠진다고요? 왜 그러지? 기생충? 혹시 기생충? 기생충 폐충약을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언제 드셨나요? 혹시 한번 체크해보시고 한번 드셔보세요. 전 개인적으로 먹긴 먹거든요. 봄, 가을에 항상 챙겨 먹습니다. 컴프레션? 컴프레션 맞나요? 네. 오윤규 선생님,
신업할 때 삼두 쪽과 겨드랑이 쪽에 근육통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근육을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많이 늘리면 이제 왜 광배가 삼두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삼두 쪽이 당길 수도 있어요. 네. 김영성님 이게 뭐죠? 목이버섯 수확철에 늦었지만 추천하시는 제품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목이버섯을 안 먹어서. 미스 안텔세님이 너무 웃기다고. 네. 저 간보우제 두진이가 이게 시켰는데 새 거가 하나 또 있대요. 그래서 두진이가 밀크시슬 줬어요. 밀크시슬. 그래서 먹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드리프트는 뭐 여기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우. 이제 보통 로우 같은 경우에는 벤치에, 평벤치에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상체를 좀 높여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웃. 그러니까 쉽게 평벤치에서 할 때 저는 이제 내가 무릎을 댄 상태에서 이 골반 위치를 삐뚤어 놓거나 뭐 이렇게 놓진 않아요. 무조건 정면하고 동일하게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이 팔을 얹혀줍니다. 이 반대팔이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코치 아카데미 나왔을 때 권만구 교수님께서 말씀을, 권만구 교수님이라고 예전에 코리아 출신이신 교수님 계십니다. 그분이 진짜 등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로 원암은 한쪽으로만 당기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피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만약에 이게 손이 받치는 팔이면 이쪽을 이렇게 피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같이 접어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접힌 상태에서 얘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계속. 그래야지 잘 만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전 아직도 기억을 해요. 그거를 고만근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니라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분명히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이 대신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시면 안 돼요. 똑같이 정면에서 보면 똑같이 내린 상태에서 항상 집어넣고 이 등을 이 손 받치는 손은 손의 이 견갑골은 항상 똑같이 이제 수축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잡고 수축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깨보다 내 덤벨이 앞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이 상태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하나 둘 최대한 어깨를 이용해서 수축을 할 수 있게끔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제 로우를 할 때 사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변형이긴 한데 처음부터 이렇게 이용하지 마시고 그냥 팔꿈치로 쭉 잡아당기듯이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면에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네. 턱걸이 개수 늘리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개수 늘리는 방법은 그냥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성림에서 처음 갔을 때 관장님이 저한테 턱걸이 200개, 복근 150개를 하고 운동을 시작해 했는데 턱걸이 200개도 못 채우고 집에 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가 일주일이 지나니까 200개를 채우긴 채우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이 뭐 보디빌딩을 준비하는 사람한테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그 운동을 잘 배웠다. 그리고 관장님한테 정말 감사드리는 거는 그걸로 통해서 내가 보디빌딩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아, 이 운동은 끈기가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만큼만 하면 하는 만큼만 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했던 것보다 더 뛰어넘어야 몸이 좋아지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턱걸이 200개 해서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그걸 떠나서 그걸로 인해서 제가 느낀 게 되게 많죠. 네. 그러니까 뭐 턱걸이 같은 거 뭐 개수를 늘리시려면 개인적으로 저는 스트랩을 메고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뭐 근데 방법이야 있죠. 처음에 뭐 점프를 뛰면서 내릴 때 버티기.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놓고 그런 순서가 다 있긴 한데 저는 그거보다 개인적으로 그냥 무식하게 하는 게 가장 빠른 것 같아요. 오늘 목이 되게 아프네요.
자, 전면에서 보여드리면 제가 무릎은 세워서 할게요. 만약에 이렇게 잡았으면 이렇게 돼요. 장세가 되고 하나. 어깨판을 저는 개인적으로 할 때 이게 들면서 어깨판을 살짝 뒤로 돌려봐주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합니다. 아, 목이 요즘에 계속 뻐근해요. 이상하게 잠을 잘못 자서 그런지. 요거 한번 슈퍼린디님께서 운동을 보통 3시간 하고 1시간 안에 식사나 단백질 보충제를 못해주면 근육 파괴나 근육 손해가 심할까요? 하셨는데 아니요, 솔직히 말해서 적당한 근육량을 갖고 계신 분, 사실 저도 포함이죠. 그거는 그 정도의 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근손실이라고 별로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대신 내가 그게 이제 매일 반복될 경우에는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운동은 정해진 루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법칙도 있고, 근데 그거를 벗어나면 당연히 몸이 안 좋아지죠. 좋아질 수가 없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 로또 100억이 될 수가 있나요? 로또 1등 되면 얼마가 되지? 한 12억? 네. 로또 1등 100억 되면 뭐 하실 건가요? 헬스장 차리기, 운동 투자? 저는 100억 되면 땅을 사서 개를 키울 거예요. 개 한 200마리. 그래, 옆에 헬스장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저도 반바지 꽉 끼게 입고 싶어요. 네, 두 사이즈 작게 입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꽉 끼게 입을 수 있어요. 지금 만약에 바지 사이즈가 한 105 입으면, 한 95를 사셔서 입으면 쫄바지처럼 입을 수 있어요. 네. 영양탕 장사가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개고기를 어렸을 때 먹었어요. 근데 이제는 솔직히 못 먹겠습니다. 저는 네. 우신탕을 진짜 못 먹겠어요. 제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남들한테 너도 먹지마 너도 먹지마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될 수 있으면은 이제 동영상을 보여주죠. 먹는 친구들한테 그 이제 유기견들의 동영상을 보여줘요. 그래도 먹는 애들은 참 그쵸. 가장 좋아하는 개 종은 뭔가요? 하셨는데 저는 웨일시코기 좋아하고요. 다리 짧은 개들 좀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 가장 좋아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다 좋아요. 아, 1억이어도 되겠는데 땅 사서 개 키우는 거? 안 돼, 안 돼요. 왜냐면 그 200마리에서 제가 유기견을 더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땅이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100억 정도 필요해요. 100억 좀 주세요. 미스 안델센님께서 인스타에서 개고추 누가 만졌나요? 아, 그건 제가 파왔어요. 파온 거예요. 네. 아르기닌이랑 부스터 차이가 뭔가요? 아르기닌 안에 부스터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르기닌은 이 아미노 종류산이기도 하지만 단일로 많이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혈액을 빨리, 이 뭐라 그래야 돼? 뭐라 그래야 되죠? 아, 저는 이 단어가 잘 생각나요. 제가 보충제 회사 사람이 아니라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 단어를. 아르기닌 아무튼 이 운동할 때 도움이 돼요. 혈액을 이렇게 빨리 이렇게 해줘서. 네. 문수가 형님 등상부 위주로 뭐 하세요? 하셨는데 등상부는 거의 이제 로우를 좀 상체를 세워서 하거나 아니면 랫풀다운을 약간 위로 당기거나 나는 그렇게 이용을 하고. 혈관 확장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거 소, 돼지, 닭, 오리 먹으면 안 되죠 라고.
그리고 아르기닌 추천 부탁드립니다. 단일로는 사실 BPI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단일로 제일 많이 나오는 저기 브랜드는 나우사에서가 이 단일로 제품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단일로 먹을 때는 그쪽 거 많이 먹습니다. 네. 이경문님께서, 윤 교수님이 그렇다면 웨이트 후 유산소 하고 나면 한두 시간 뒤에 보충제를 섭취해도 상관없다. 아, 웨이트 후 유산소는 그럼 그게 운동까지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다이어트 시에는 웨이트하고 유산소가 끝난 후에, 뭐 30, 40분 후에, 10분에서 20분 안에 거의 보충제를 바로 먹죠, 사실. 보충제 바로 먹고, 그 다음 1시간 내외 식사하시는 거. 네. 상훈이님께서, 안녕하세요, 오인규 선생님. 스쿼트 질문 드립니다. 제가 발바닥을 땅에 붙인 상태에서 쪼그려 앉는 게 안 됩니다. 그러면은, 헬스장 트레이너에게 물어보니 아킬레스 건이 짧아서 그렇다는데 혹시 이럴 경우 스쿼트 하지 말아요. 아니요. 뒤에 받쳐서 하세요. 이 상태에서 앉으면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뒤에가. 그러면은 한쪽만 보여드릴게요. 받치면 되잖아요. 받치면. 받친 상태에서 무릎 나가도 돼요. 네. 받치면 아킬레스건 짧은 사람들한테는 이 뒤에를 좀 받쳐놓는 게 가장 좋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엄청 많아요. 예. 다리가 짝짝인 사람들도 사실 스탠스를 좀 좁게 잡으면 이 골반 자체가 엄청 불안전하죠. 넓게 잡으면 돼요. 와일드 스쿼트 한다고 해서 하체가 안 커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넓게 잡아서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뭐 좁게 잡아. 그러면은 한쪽 다리가 짧은 사람들은 하체 운동을 다 하지 말아야죠. 익스테이션 말고는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서재훈님께서 발목 모빌티브 운동부터 하셔야겠다. 이거 아킬레스건 짧다니까. 그렇죠. 저기 근막도 되게 중요하긴 해요. 근막을 좀 많이 풀어주시는 것도 좀 중요하긴 하지만 방법을 말씀드리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뒤에 요거 받쳐놓고 갑니다. 어떤 분은 광배를 못 빼는 분이 있던데 이건 체형 차일까요? 어떤 분이 제가 볼 때 광배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못 빼는 게 아니라 광배가 적거나 없으면 뺄 수가 없죠. 없으니까. 뺄 게 없으니까. 제준호님께서, 오인규 선생님 해머 스트렝스 머신을 사용 안 하나요? 엄청 좋던데. 여기는 해머 스트렝스 제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좀 하나 사주세요. 해머 스트렝스 좋죠. 기구 좋죠. 아재팔사님께서, 요즘 운동 부위당 한 가지 운동만 정해서 한 시간 정도 못 들 정도까지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게 길어지면 안 돼요. 그게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만 딱 그렇게 하시고, 그게 이제 계속 내 운동이 되면 안 돼요. 막 1년 내내 그렇게 운동하면 당연히 좋진 않죠. 레그 익스테이션은 허벅지 크기를 키우는 운동은 아니죠? 하셨는데, 사실 허벅지가 얇은 사람들한테는 레그 익스테이션만 해도 커질 수 있어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허벅지가 두꺼운 사람들이 레그 익스테이션만 한다 그래서 사이즈가 막 줄거나 그렇진 않지만 사실 이제 매스를 키워주는 운동은 아니죠. 김영성님께서 운동 후 스트레칭을 안 하게 되는데 온교 선생님이 운동 끝나시고 스트레칭을 잘 해주시는 편인가요? 저도 운동 끝나면 씻기 바빠요. 빨리 씻고 싶어가지고 배고프니까. 안성진님께서 유연성이 부족하면 광배는 잘 안 빠질 수 있어요. 스트레칭을 많이 이용하고 운동하실 때마다 광배 빼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4번 포즈 디테일한 설명 부탁합니다 하셨는데 이거 두진이 소환해야 되는데 양세야 두진이 잠깐 빌려가도 되니? 우동 한번 벗고 와도 되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4번 포즈. 여기 쓰면 돼. 아, 4번 포즈, 4번 포즈. 네. 4번 포즈 할 때, 하체 안 잡아도 돼, 하체 안 잡아도 돼. 보통, 이제 그냥 잡아봐, 그냥. 잡아봐. 그냥 아무 힘 주지 마. 팔에만 힘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잡은 상태에서, 보통 이 상태에서 잡으면, 이 광배 자체를 끌어올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아니, 아니. 등 빼는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 아까 접어봐, 다시. 보통, 우리가 그냥 팔꿈치만 뒤로 모으게 되면 이렇게 이 견갑골이 붙어버려요. 이 견갑골을 붙이지 마시고 넓혀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네, 펴준다고 생각을 해요. 펴준 상태에서 등을 뒤로 제껴주고 그리고 이 팔꿈치의 모양에 따라서 이 근육 모양이 지금 계속 변해요. 그러니까 이걸로 잡아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포즈 연습을 반드시 할 수가 없어요. 됐어, 이제 가. 너 빨리 들어가. 너 운동해. 혼자서는 반드시 포즈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혼자서 하시는 분들은 시합 때 티가 나요. 아, 저 사람은 포즈 연습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몸이 아무리 좋아도 포즈를 못 잡으면 내 몸이 지금 완성된 게 100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80으로 이게 깎일 수도 있어요. 한 20%, 30%가 그 좋았던 몸이 깎일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시합 준비하시는 분들은 포즈 연습을 뭐 더 이제 시합이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포즈 연습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상의탈의 하면 지금 방송 여기서 접을 수도 있어요. 헬스티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헬스티비 보호 차원으로 석호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잘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가 이게 옷 입고 하는 게 제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헤라클레스님 아 영어를 너무 많이 써요. 아 이거 영어 쓰지 마요. 안월동님, 홍 선생님께서 지방 섭취를 전혀 안 하면 남자가 발기가 안 된다고 하던데, 인근형님은 지방 좀 섭취하시나요? 저는 지방 섭취를 너무 많이 해. 지방 섭취를 너무 많이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종자비님께서 오인우 선생님 벤치프레스 흉곽 확장을 통한 체스트업 패턴을 형성해. 이게 점점 질문이 한글로 올라오는데도 이해를 제가 못했어요. 점점 어려워져.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말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체스트업 패턴을 형성해주는 편인가요? 아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좀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해 능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듣기 평가하면 항상 빵점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빵점이긴 하지만 자신있게 썼지만 시험 때 듣기 평가하면 이해가 안 돼서 그냥 다 찍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어렵게 하지 마시고 좀 쉽게 풀어주세요. 아, 좋은 보충제 추천해달라고. 여기 있잖아요, 좋은 보충제. 여기 있습니다. 재준호님께서, 용규 선생님, 운동 시간이 보통 얼마나 되시나요? 영상 외에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시즌기와 비시즌 각각 얼마나 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전 고수일수록 짧게 할 줄 알았는데, 바디스타 보디빌더는 더 길게 하더라고, 혼란스럽다고. 이게 사람마다 조금,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도 짧게 하시는 분은 45분, 1시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길게 하시는 분들은 뭐 한 4시간, 5시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스타일이 틀려요. 그리고 본인의 이제 체력, 스태미너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스태미너가, 그러니까 체력이 안 되는데 막 5시간씩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체력과, 저는 사실 그런 근지구력이 되게 좋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근지구력이라든지
그런 이제 길게 가는 체력들이 별로 좋진 않아요. 그래서 오래 달리기 싫어하고요. 아 진짜 이게 그런 건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운동을 뭐 솔직히 길게 해도 한 1시간 30분 2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사연님께서 지금 나오는 음악 제목 알 수 있나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네, 이 노래 제목은, 아, 글쎄요. 김영성님께서, 오인규 선생님께서 유산소 매일 최소 30분씩 타라고 하셨는데 다이어트 목적이 아니어도 매일 유산소 타야 합니까? 네, 매일 타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제 물질이라든지 활성산소가 이제 많이 분비가 돼요. 젖산도 막 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다른 운동을 통해서 없애주는 게 유산소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그리고 벌크업을 할 때도 최소한의 지방을 적게 가져가시려면 유산소 운동을 조금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무성희님께서 안녕하세요. 오인규 선생님. 휴가하고 야근하고 이어서 이번 주 주간이라서 본방 시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이 바빠서 늦게 들어왔네요. 머리 염색하신 거 멋있으세요. 오늘도 보충제 광고. 아니요. 얘는 저의 친구이기 때문에 항상 평생 같이 가야 되는 친구. 네. 박훈님께서 머리 새로 염색하셨는데 이게 탈색을 한번 했는데 좀 심하게 많이 빠져가지고 마음에는 드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노랗냐면 단무지, 막, 지단, 계란, 지단, 막, 이렇게. 저희, 미용, 저 머리를 해주신 선생님이 들어오셨으면 좋겠네요. 혼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 저한테 맨날 지단 같네요. 뭐 계란 같아요. 단무지 같아요. 파인애플 같아요. 이런 분들을 좀 혼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대신. 제가 직접 시청자를 혼낼 수는 없으니까. 왜냐면,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주세요 닭가슴살님께서 벤치프레스 할 때 스미스 머신이랑 해머 기구랑 차이점 좀 알려주세요. 헐. 진짜 제 입에서 헐 나왔음. 헐. 스미스 머신이랑 해머 기구는 차이점이 당연히 있죠. 스미스는 고정된 상태에서 케이블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중량이 100% 나한테 다 오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 이 도르래를 통해서 이제 중량이 좀 줄어드니까. 근데 해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프리웨이트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 머신도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이 중량이 나한테 다 오는 건 맞죠. 네. 질문이 엄청 오네요. 박훈님께서 GD도 하는 머리입니다. GD 따라한 건 아니고요. OD라고 불러요, OD. OD. 박정수님께서 BPI 보충제 주문하기가 많이 복잡하다고. 복잡하지 않아요. 가입하고, 가입할 때 인증받고, 인증받을 때, 그냥 인터넷 그쪽으로 들어가면, 오류가 나면, 크롬 맞나요? 크롬? 크롬으로 열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저번에 저도 들었어요. 저는 모든 그립을 잡을 땐 꽉 잡아요. 레터널 레이즈도 할 때 꽉 잡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잡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가벼운 바 할 때도 손가락 이렇게 잡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회원이, 꽉 잡으세요. 그랬더니 꽉 잡으면은 여기 굳은살 베겨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라 그랬어요. 그럴 거면 운동하지 말라고. 오늘은 이제 랩풀다운이라든지 케이블로 할 수 있는 로우를 좀 뺐고요.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이제 그렇게 할 거고 오늘은 제가 이제 방송을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시에 방송 있나요? 없다고는 하지만 제가 그럼 10분 더 할게요. 있는 줄 알고. 끝낼 수 있었는데.
역시 레터널 레인지에 살살 잡으라는 빌더분들이 이해가 안 가서요. 이제. 아, 살살 잡으면 날아가요, 옆으로. 슝.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죽죠. 저 굳은살이요? 굳은살? 예, 저는 굳은살 개인적으로 그래도 좀 많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초심 잃지 않았어요. 저 이거 방송할, 아니죠. 초심을 잃은 거죠. 방송할 때 솔직히 처음 할 때는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초심을 잃었지만 그 초심은 좋지 않은 초심이었기 때문에 버려버리고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운동을 계속 알려드리고 싶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뭐야 질문들이 계속 오니까. 네. 종아리 근비대 가능할까요? 근비대? 종아리 좋아질 수 있죠. 연습하면 계속 운동하시면. 아, 저 올림픽 봅니다.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인지라 저희 나라 경기는 다 보죠. 솔직히 말해서 요즘 TV만 틀면 나오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냥 TV만 틀면 무조건 올림픽이 나와요. 채널을 돌려도 여기도 탔고 저기도 탔고 안 볼 수가 없죠. 볼 수밖에 없어요. 운동은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 운동하죠. 저 운동해요. 저 이제 오늘은 이 방송 끝나면 2시에 어제 가슴 운동을 못해서 제가 어제 가슴 운동합니다. 왜냐면 아파서 좀 쉰 것도 있어서. 굳은 살 없으면 몸짱이 안 되나요? 아니요, 굳은 살 없어도 몸짱이 될 수 있지만 아니요, 장갑을 껴도 굳은 살이 생기니까 그렇다고 할게요. 굳은 살이 없이는 몸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지금 비시즌이 맞습니다. 네, 시즌이 아니에요. 몸이 작아서 비시즌 같진 않지만 비시즌입니다. 아, 그리고 뭐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아, 잠깐만. 이제 덤벨로 하는 로우, 보통 이제 덤벨로 로우 하실 때 이제 손모양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게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야 가슴 운동할 때처럼 똑같이 시옷자로 놓고 그대로 당겨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저도 이제 사실 이렇게 당기면 팔로만 움직이잖아. 근데 사실 등을 조금 세워주면서 당기면 등이 같이 접혀요. 아닌가? 네, 맞네요. 접혀요. 그러니까 저도 느낌이 드니까. 근데 혹시나 해서 봤을 때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등 운동을 할 때 여러 가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등 운동 할 때가 저도 이제 등이 컴플렉스가 좀 많아서 등 운동을 할 때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이 커틀러는 그랬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차피 등에 대해서 이제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세부적인 근육 자체를 로니콜몬을 못 이길 것 같아서 두껍게 만든다고. 등이 안 좋아서. 그래서 로우 종류, 그러니까 제이 커틀러 영상을 보면 로우 종류를 진짜 많이 해요. 네. 저도 그래서 로우 종류를 많이 해요. 박성철님께서 188에 121kg인데 저랑 팔씨름 한번 하시자고. 아, 팔씨름이요? 아니요, 안 할래요. 왜냐면 팔씨름 하다가 예전에도 많이 했었는데 하다가 다치면 저만 손해요, 사실. 박성철님, 제가 박성철님하고 팔씨름 하면 제가 얻어가는 게 뭐죠? 도대체 제주도 한번 가야죠. 제주도 저 아는 형이 이제 친한 형이 이제 민박 펜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한번 가긴 가야 돼요. 김희정님께 해밀턴은 몸짱 남녀들만 가나요? 아니,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보디빌딩도 올림픽 종목이면 좋을 텐데. 근데 보디빌딩 자체가 어떠한 기록 경기도 아니고 이제
심판들이 보고 100%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편파 판정이 엄청 많이 날 것 같아서 그런 게 안 되겠죠, 채택이. 그쵸? 솔직히 뭐 레슬링 우리나라 마이너스 75였나? 거기도 이제 러시아 쪽에 레슬링 심판들이 많아서 그 러시아 선수랑 할 때도 편파 판정이 좀 있었으니까 솔직히 뭐 보디빌딩은 그런 거 장난 아니겠죠. 저는 유도는 안 했어요. 유도는 해본 적이 없어요. 제주도 오시면 찾아가서 배움 좀 청하겠습니다. 저 펜션에서 밥 먹고 있을 건데 배움을 청한다고요? 밥 먹다 제가 돌멩이 잡고 알려드려야 되나? 오늘은 이렇게 방송을 이제 여기서 이제 종료를 하겠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만약에 배워서 운동을 한 상태에서 이 BPI 물통이 없으시면 그냥 물통에다 이 보충제를 타서 이제 드시고 유산소를 만약에 하시게 되면 유산소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충제를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씻고 샤워를 하시고 식사를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분들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헬스장과 집이 거리가 멀면 전체적으로 도시락을 싸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차에서 먹을 수 있으면 차에서 먹고 헬스장에서 이제 먹는 공간이 있으면 운동 끝나고 더 먹고 가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니까. 네,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시느냐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뭐 100% 만족하게 듣진 못하셨겠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 열심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또 열심히 답변을 해드리고 질문을 많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